선택 2020 울산 MBC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개표 방송 4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울산 지역 6개 선거구별 개표 상황을 매직 화면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개표율입니다. 개표율 70.7%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1위 박성민 후보 56.7%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민주당의 임동호 후보입니다. 남구 갑입니다. 개표 46.9% 진행이 됐습니다. 통합당의 이채익 후보 52.3%로 1위, 2위는 심규명 후보입니다. 남구 을 선거구입니다. 개표율 62.5%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김기현 후보 58.6%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민주당의 박성진 후보입니다. 동구입니다. 개표 현재 73.6% 진행이 됐습니다. 1위 통합당 권명우 후보 39.6%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김종훈 후보입니다. 개표율 49.6% 나타내고 있는 울산 북구입니다. 통합당의 박대동 후보 현재 1위 45.5%의 득표율, 2위는 민주당의 이상훈 후보 42.2%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울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71% 진행이 됐습니다. 1위는 통합당의 서범수 후보 56.8%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민주당의 김영문 후보입니다. 현재 선거구별 1위 후보 보겠습니다. 중구는 박성민 후보 미래통합당 56.7%입니다. 남구갑은 이재익 후보 52.3%입니다. 남구을은 김기현 후보 58.6%. 동구는 권명호 후보 39.6%입니다. 북구는 박대동 후보 45.5%, 울주는 서범수 후보 56.8%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표율 울산 전체 62.5% 나타내고 있는 현재 미래통합당이 6개 선거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번 선거 최대 박빙 지역이죠. 출구조사 결과 0.4%포인트의 초박빙이었고 개표 내내 통합당 박대동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사전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가 있는 이용주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용주 기자, 그것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북구 이상원 후보 선거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지자들과 선거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개표 과정을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0.4%포인트라는 근접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개표 중반을 돈 현재까지 상대 후보가 3.3%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사무실 측은 자체 개표소 현장 집계에서 이상헌 후보가 뒤집은 것으로 나왔다며 반전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상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울산 총선을 이끈 선대위원장이기도 한 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재선거 때 지금의 상대 후보인 박대동 후보와 맞붙어 2만 표 이상으로 이긴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개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혹시나 출구교사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헌 후보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중구에서는 미래통합당 박성민 후보가 민주당 임동호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김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의 중구청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박성민 당선인은 2002년 중구 병영동에서 3대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2006년 4대 중구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중구청장 선거에 나섰지만 무소속 조용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고 이후 조용수 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치러진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중구청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새누리당의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성공하며 7년간 구청장으로 이르렀습니다.
2018년 중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는 정치 행보가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국회의원 경선에 뛰어들어 강력한 경선 라이벌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을 꺾고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박강선인은 혁신도시 그린벨트 등을 조정해 혁신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태화강 국가정원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태화강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광도시 중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 자, 동구에서는 구청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가 현재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권명호 후보는 누구인지 서학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0살인 권명호 당선자는 방어진 초중학교를 졸업한 동구 토박입니다. 2006년 무소속으로 동구 구의원에 당선됐고 동구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후 5대 울산시의원에 도전해 부의장까지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현역인 김종훈 구청장을 이기고 동구청장에 당선돼 민선 6기 동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분사를 앞두고 삭발 투혼을 보여줬지만 2018년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낙선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다시 현역인 김종훈 의원을 꺾으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일감을 지켜 동구를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권 당선인. 노동자 도시 동구, 경제위기에 쓰러져가는 동구,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동구를 어떻게 지켜낼지가 권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 이제 울산을 대표해서 국회에 입성할 6명의 후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유권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께서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선진국의 정치 참여 제도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지켜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우시지 마시고 조금 잘 하시고요. 서로 밀어주시고 울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울산 경기 좀 좋도록 해주세요. 요즘 취업도 힘들고 창업도 힘들어서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를 찍을까 뽑는 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덜 나쁠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투표는 꼭 저희의 바람을 잘 들어주시고 공약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당선돼서 울산을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상공인들 좀 살리고 젊은 애들 취업도 해주시고 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를 많이 좀 보조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모두 다 잘 살게. 개개인의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오직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개표 중반을 넘어서면서 당선권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 담당 최지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좀 판세를 짚어볼까요? 네, 이제 출구조사 격차보다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구 박성민 후보와 울주군 서범수 후보, 그리고 남구울 김기현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동구 권명호 후보도 조금 전까지는 당선 유력이었는데 이제 당선 확실로 바뀌었습니다. 남구 갑은 개표 초반 심기명 후보가 잠시 앞서기도 했지만 이채희 후보가 역전한 뒤에는 계속 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구는 박대동 후보가 조금씩 이제 승기를 잡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변수가 바로 사전투표함입니다. 네. 민주당은 사전투표함이 마지막에 개봉돼서 합산이 되면은 역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패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전투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6%에 달했던 사전투표율, 승패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난 10일과 11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또한 높은 편입니다. 과거 선거에서 사전투표함이 마지막에 합산이 되면서 당락이 바뀐 경우도 있었고요. 때문에 통합당은 사전투표율이 조금 걱정을 하면서도 아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게 보수 표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사전투표함에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높을 것으로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합 중인 북구에서 최종 집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뭐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함께 진행이 됐었죠. 네. 예, 결과 네. 나왔습니까? 남구는 이제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졌고요. 그러니까 북구는 총선 출마를 위한 사태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예. 두 곳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네. 남구는 손세희 후보, 북구는 정치락 후보가 기초의회 입성을 앞두게 됐습니다. 예. 뭐 이제 미래통합당이 지역의 최대 정당으로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압승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도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 권력은 민주당이 쥐고 있고요. 입법과 예산, 심의 의결 등의 권한을 쥔 국회는 이제 통합당의 차지로 남게 됐습니다. 견제와 균형보다는 사실 이제 갈등과 대립이 벌써부터 우려되는 게 사실이고요. 유권자들이 이제 여야 구분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을 하라고 표를 몰아준 만큼 초심을 잃지 말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간곡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개표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네, 최종 개표 결과는 내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최종 투표 결과 울산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